안녕하세요 여러분, 지질입니다. 근데 오늘은 지질이 뭐 쓰레기를 하나 주워 왔습니다. 최근에 이렇게 잉크젯 프린터를 밖에다가 버린 거를 미리 점 찍어 놨다가 집에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잘 챙겨 가지고 온 게 하나 있는데요. 내가 아까 전에 봐둔 게 하나 있어. 바로 삼성 복합기냐 뭐냐, 이런 프린터 안에는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간만에 쓰레기를 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야 손가락 꼈어. 아, 쓰레기. 야, 가자. 아이고 무거워. SCX1490W. 뭐 외관은 어쩔 수 없이 뭐 깨끗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굳이 고쳐서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, 안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버렸겠죠. 이 안쪽에 많은 전자 부품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DIY 활동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분해를 하고 추출을 하고 수술을 하는 영상을 간만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다. 요즘 전부 다 복합기라는 걸 쓰죠. 프린터에 헤드가 많이 막히거나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게 가장 1순위일 것 같아요. 카트리지들이 다 이렇게 탈거가 이미 되어 있네요. 아 뭐야 이거. 오랜만에 보네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야 별 모양이었어요. 별 모양 이런. 맨 위에서부터 뜯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. 자, 뚜껑 탈거. 뚜껑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붙어있는 하얀색 판이 백색에 가까운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. 야 얘 따로 빠질 것 같은데. 이게 상당히 하얀색에 가까운 색이라고 판단이 좀 서는데요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촬영용 턴테이블 같은 데에다가 올려놔서 회전을 하면은 좀 더 예쁜 샷이 나오기를 기대도 될 것 같습니다. 밑에 플렉시블 PCB가 있는데 이 녀석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탈거가 되고요.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평한 유리가 다 있을 거예요. 커팅 보드로 쓰던가 3D 프린터에 유리배드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컬러로 되어 있는 LCD 패널일 것 같습니다. 손조심해야 되겠죠? 스캐너 부분이 거진 탈거가 됐는데 위쪽에 PCB들을 좀 살펴볼게요. 스텝 모터를 사용했을 줄 알았는데 그냥 DC 모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. 여기 보면은 삐죽삐죽삐죽삐죽하게 렉이 있고 피니언 기어들이 왔다갔다를 하면서 스캐너는 이렇게 아름답게 뜬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슬롯으로 되어 있는 게 엔코더가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양쪽에 있는 게 포토센서일 거예요. 그래서 검정색이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를 파악을 해서 스캐너 헤드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파츠가 되겠습니다. 모터는 정말 단순한 똥모터네요. 똥모터. 스캐너 같은 거 몇 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하얗게 빛이 들어오면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. 이미지를 읽는 센서랑 하얀색과 형광등 같은 게 들어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, 안쪽에 유리관이 깨지지 않게 살짝 유리인 줄 알았더니 광 확산이 가능하게끔 중간중간에 미세한 흠집이 나 있는 아크릴 재질의 소재 같아요. 자, 첫 번째 녀석 파란색이고요. 다음 녀석은 빨간 놈, 그 옆에는 녹색 놈. 만약에 동시에 다 들어오게 된다면 화이트가 되는 거죠. Nope. 아까 전에 추출한 막대기를 다시 꽂게 되면 광선검 같다. 이런 식으로 빛이 여기까지 계속 확산이 되는 거야. 야 이거 뭔가 예쁘지 않아요? 이 막대기는 나중에 끊어서 쓰던 잘 보관한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Keep yourself alive. 이쪽이 그 유명한 헤드 부분입니다. SD 카드를 읽을 수 있는 단자랑 몇몇 버튼이 있으니까, 네, 이 단자를 어떻게 써먹으면 될지 모르겠지만 캡! 혹시라도 이런 데에 드라이버가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. 뭐니? 아씨 없잖아. 페이크다 이 병스라. 자, 뒤집은 김에 뒤통수도 한번 시원하게 한번 뜯어주도록 하고요. 걸리게 됐을 때 잼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 뒤통수를 까가지고 여기서 종이를 제거해준다던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냥 버리려고 했는데 여기 말랑말랑한 거 보니까 스프링 강들이 있어요. 언제 쓸지 모르지만 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죠? 오 장난 아니죠? 프린터의 심장부라고 보일 수 있는 메인 기기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.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간단하게 프린팅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A4 용지가 이렇게 아래 급지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, 모터가 계속 돌면서
이렇게 이쪽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. 얘네들은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린팅이 쭉쭉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. 야, 이론은 알더라도 이거를 구현한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을 텐데 현대 문명이 훌륭해졌다는 것 좀 새삼 느끼게 되네요. 보면은 여기에 띠가 하나 있고 좌측에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게 있는데 이 두 개 다 엔코더 역할을 하는 걸 거예요. 자, 쭉 확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거의 깨진다. 010101 이런 식으로 검정색 슬롯 그리고 투명한 슬롯, 검정색 슬롯 투명한 슬롯, 이거 헷갈린다. 검정색 슬롯, 투명한 슬롯, 검정색 슬롯, 투명한 슬롯. 어느 위치에 이 헤드가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딴 걸 거예요. 이 모터가 헤드를 움직이는 모터였고요. 떼어낸 헤드에서는 보이는 연마봉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. 쓱. 헤드를 움직이는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8mm짜리 연마봉이 될 것 같네요. 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샤프트. 자, 얘도 킵. 여기에 스프링이 또 여러 가지가 달려 있습니다. 녀석들은 이쪽에 있는 걸쇠를 없애면은 쉽게 제거가 되네요. 톱니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종이가 잘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탄성 스프링이 들어있네요. 이 녀석들도 다 제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6mm짜리 샤프트입니다. 이쪽이 제일 더러운 부분이어가지고 최대한 안 만지고 쓰레기통에 잘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자, 거진 막바지로 왔습니다. 이쪽에 있는 센서가 아마 종이가 있다 없다 터치 센서로 포토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한 거네요. 양쪽에 슬롯이 있는 게 확인이 되죠. 수많은 기어들은 언젠가 다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. 기어들도 싹 다 추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자 부품 파츠들. 이쪽 보니까 맥어드레스 주소들이랑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무선 통신 모듈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모든 컴포넌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네, 나머지 뭐 케이스 부분이라던가 이런 쇠 부분은 재활용으로 버리면 될 것 같고요. 유의미한 DC 모터 세 종류가 나오게 됐고 많은 스프링들과 연마봉, 샤프트라고 하죠. 일반적인 그냥 쇠 기둥이랑 다르게 정밀도가 높은 고든 상태의 샤프트예요. 장난 아니죠. 기타 이제 PCB 기판들이 있는데 이 PCB 기판들에 달려있는 쬐깐한 소자 같은 거는 좀 추출해서 쓰기가 힘들고 버튼 몇 개라던가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전자제품을 뭐 이렇게 간만에 분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. 메이커 하시는 분들은 뭐 전자제품 고장나면은 일단은 고쳐보셔야 되겠지만 길가에서 돌아다니는 건 저 같은 경우 주워다가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스프링이면 스프링 뭐 이런 식으로 다 분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언젠가에는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쓰레기를 줍는 뭐 그딴 컨텐츠를 했었는데요. 정말 뭐 수년 전에 했었던 분해 컨텐츠에 이어서 간만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영상 재밌었으면은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. 예.